하나만 더 해. 하나만 더. 라스트 하나만 더. 하나 더 해. 오케이, 컴온. 오, 컴온. 할 수 있으면 더 해요. 더, 더 해. 마지막, 진짜로. 자, 시작됐습니다. 또 고수들을 만나면서 제 몸을 업그레이드 할 시간. 세상에서 가슴이 제일 예쁜 남자. 새 가슴. 김승현 선수님이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아시잖아요. 저 이번 11월 11일 운동 유튜버들 이거 온 서열 정하는 거거든요. 완전 강도로 오늘 죽여주시면 됩니다. 또 바디빌딩에서 저는 이제 앞 딱 라인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딱 이러고 딱 서 있을 때 끝내야 된다고 하죠, 보통. 네. 딱 이러고 있을 때 끝내는 방법. 앞다리랑 이제 가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부스터로 소금을 가지고 다닙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핑크 솔트인가요? 핑크 솔트죠. 저는 핑크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블랙핑크. 아, 우리 블랭크. 근데 왜 혼자 갔어요? 왜, 나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어. 왜 혼자 가요? 콘서트. 원래 좋은 건 혼자 먹는 겁니다. 아홉, 열,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넷, 다섯, 밀어,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어우, 더 잘한다. 아홉, 하나만 더. 굿. 보통 덤벨 프레스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이렇게 누워서 드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중량이 올라가면.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러한 부담이 없어가지고 해머 벤치 프레스입니다. 네. 저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덤벨 프레스 궤적이 좀 나와요. 아, 네. 좀 모으는 거. 네, 살짝 모여요. 아, 네. Come on. 자, 세븐. 에잇! 푸쉬! 업! 가슴 체스업 하면서 오우 좋습니다. 쓰이 네, 오우 좋습니다. 다섯, 오우 여기를 굉장히 잘 오우! 여섯 일곱 지그시 그렇지 하나 더 아홉 라스트 원? 네. 오케이. 마지막에 안 밀릴 때 어깨가 너무 올라와요. 아주 힘들어. 아, 그거만. 전면 볼륨감이 제가 장점이잖아요. 네. 근데 못지 않으신 것 같고 거기서 끝을 봐야 됩니다. 네, 여기서 전면으로 일단 끝장 내겠습니다. 등이 좀 아쉬운 거 괜찮아요. 전면에서 그냥 말 안 나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전면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 뒤 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이대로 이렇게 가세요. 이대로 옆걸음으로. 그래 알겠습니다. 네. 둘, 이거 안전하니까 썸리스 괜찮아요? 네. 넷, 다섯, 그렇지. 자, 무게 받아주고. 그렇지. 그렇지. 끝까지 피자. 오늘 오. 아,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진다. 오. 이따가 이제 여기 채우는 것도 저희 할 거예요. 이제. 네, 여기 채워야 돼요. 네. 여기만 넣으면 된다 이제. 여섯, 그렇지. 일곱, 여덟, 아홉, 자, 두 개. 하나, 마스터. 발꼬지 펴버려. 그렇지. 네, 그 다음은 스미스 벤치로. 하겠습니다. 네. 인클라인 벤치고요. 으쌰. 나 깔려 보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했죠? 한번 깔려 보라고. 깔렸을 때 불편하면 자세 바꾸고. 네. 그렇지. 들어주세요. 그렇지. 네. 여기 어깨 박아두고. 여섯. 좋다. 일곱. 좋다. 여덟, 굿, 아홉, 위에서 멈추지 마. 멈추지 말고 여기서 다 뻗었을 때 네. 하고 멈추지 말고 와서 지그시 바로 연결해요. 내려오면서 지그시 다 펴고 바로 늘려주세요. 네. 하고 약간 텐션이 풀리진 않더라도 좀 약간 쉬게 돼요. 네. 그러지 말고 딱 했으면 바로 늘려주세요. 오, 좋습니다. 오, 쉴 틈이 없어. 네.
다섯. 너무 좋아요. 네, 너무 빨리 밀지 마.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관절 천천히 펴기. 그렇지. 가슴 들어야 돼. 흉골 들어야 돼. 혼자 맨날 혼자 하다 보니 심심해가지고 적적한데 온다길래 어휴 얼쿠 하고 바로 오라 그랬죠. 어쩐지 만나 뵙자마자 얼굴이 바로 오게 되네. 여기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맨날 왔으면 좋겠어. 그냥 갑자기 백댁플라이 머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케이블 크로스오버 같은 거에서 앞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플라이 하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프레스랑 느낌이 똑같아. 맞아요. 그냥 프레스 하면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중복된 동작 하지 말고 저항 옆에 있는 저항을 안으로 모아주기. 그렇죠.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으면서 뒤로 물러난다고 생각하세요. 모으면서 뒤로 물러나주고 와주고 이런 식으로 아예 등 붙이고 하도 돼요. 팔을 밑으로 가지 말고 그 위 수평으로. 그렇지. 수평으로. 그렇지. 그렇지. 신장 수축 신경 크게 많이 안 쓰고 단축을 끝까지 해주기. 와야 돼. 마지막 두 개. 어깨 뜨지 마. 그렇지. 이렇게 와야 돼. 잘했어요.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이 서로 만난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자, 이렇게 단일 관절 운동할 때는 짧게 쉬어도 돼요. 대사 스트레스 축적하는 게 목표니까. 오케이. 요거 이제 짧게 30초에서 60초만 쉬어도 됩니다. 스트레스 줘. 렛츠고. 예, 오케이. 렛츠고. 스트레스. 하나. 둘. 여기 딱 만나게 해야 돼. 내가 서로 만나야 돼. 둘 만났어. 만났어. 네. 카드 긁혀.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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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 시켜야 돼요, 둘이. 복부에도 텐션. 그렇지. 가슴 내려올리면서 오! 렛츠고! 하나만 더 해, 하나만 더 해. 라스트 하나만 더. 하나 더 해. 오케이, 컴온! 컴온! 할 수 있으면 더 해요. 더 해! 마지막! 진짜로! 오케이. 벤치 4세트. 체스트 프레스 7, 10, 13세트. 많이 했습니다, 13세트. 아직 2세트 남았어, 렛츠고 더 해. 여기 뭐 보이겠어요, 뭐가? 오. 네. 이따 소금 모자라면 여기 있는 거 핥아서 드시면 돼요. 네. 결국에 이제 가슴의 움직임은 팔이 이제 모이는데 있다 보니까 여기서 벌어지냐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냐 이 차이거든요. 요거는 좀 벌어지면서 하는 것보다 살짝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아마 팔이나 어깨가 좀 쓰시는 분들 있을 텐데 좀 약간 내려올 때도 살짝 팔꿈치 벌어지게 내려오시면 조금 더 가슴 쓰입니다. 컴온. 렛츠고.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에이, 라스트. 하나만 더 해주세요. 하나만 더. 렛츠고. 고! 팔 붙여버려, 그냥. 가슴에다. 오케이. 셋, 넷, 다섯. 어머. 어깨가 더 많이 된 것 같은데. 어디든 운동을 어디든 커져. 네. 어디든 커져. 어디든 커지면 거예요. 되죠. 네. 다음에 어깨 할 때 가슴 쓰면 됩니다. 저는 이제 푸시업 자체가 데드리프트를 반대로 생각해요. 데드리프트는 후면 사슬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푸시업은 전면 사슬 운동. 다 쓴다. 어깨, 가슴, 복근, 허벅지 다 쓴다. 이 마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여기서 완벽하게 렛츠고. 청주에서 우리 김승현 선생님과 함께 가슴 운동했고요. 여러분들 제가 꼭 힘을 받아서 기운을 받아서 우승하고 갈게요.